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 숏게임을 연습을 먼저 하잖아요. 그럼 스윙 자체가 되게 많이 좋아집니다. 왜? 거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오른팔이 구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오른팔이 구부러지지 않는 스윙을 하게 되면 몸통 스윙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 나중에 백스윙 하기도 용이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뻥거샷이나 아니면 플랫샷을 할 때는 이런 거지. 막 이렇게 놔. 그리고 막 이렇게 그려주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웃에서 인으로 가서 클럽 막 열고 이렇게 쳐. 대 프로들은 연습 많이 한 사람들은 된다. 고수들은 얼마만큼 깎아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치면서 또 안 좋은 습관들이 오르니까. 제가 알려준 공식을 가지고 최초에 제가 아까 거의 이제 시작하면서 알려드렸던 공식 있잖아요. 그 공식을 딱 가지고 그거 하나만 딱 갖고 있으면 거기서 다 응용하면 돼. 응용.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뭐 약간 조금 응용이 가야지. 어떤 응용이 가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이제 셋업 공식을 만들어 놓고 응용을 하는데, 한 클럽을 가지고 우리가 뭐 벙커샷도 해야 되고 아니면 어떠한 뭐 탄도를 높이는 샷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벙커샷이나 아니면 플랍샷 아니면 약간 조금 우리 좀 멋있는 샷을 하고 싶잖아. 이 플랍샷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알고 있어요? 플랍샷 어떻게 알고 있어요? 헤드를 열고, 헤드를 어떻게 열어? 헤드를 열고 열 만큼, 헤드를 연 만큼 몸도 오픈하고,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되게 싫은 거지. 저는 저도 몰랐어요. 어렸을 때 배울 때 헤드를 열으래. 어떻게 여는 게 정석이에요? 그치, 거의 다 돌려요. 그러니까 돌려서 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서 하는 거는 이제 보세요. 이렇게 돌려서 하면 뭔가 내가 이제 되게 감각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면 똑바로 갈 수 있어. 여기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레슨 알려드렸지만 잘 보세요. 여기 제가 이제 여기도 보여드릴게. 여기 카메라 여기 나오네. 여기 보이죠. 모든 클럽마다 보면 여기 선이 하나 있어요. 선. 이게 여러분들이 공이 나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되게 쉽죠? 그러면 이 클럽을 딱 봤을 때 모든 선이 있어. 선이 딱 있다?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이 선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쪽으로 제가 서요. 그럼 이 선을 갖고 이 선을 이렇게 가상에서는 쭉 이렇게 가면 똑바로 가겠죠. 되게 쉬운 거예요. 클럽에 돼 있어. 그러니까 에이밍 잡기 되게 쉬운 거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가면 돼. 이런 느낌? 근데 잘 보세요. 이게 났어. 클럽을 돌리면 어디로 가요? 자, 똑같이 칠게요. 똑같이 놓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똑바로 돼 있죠. 클럽 돌렸어. 그 상태에서 저희는 뭐 일부러 깎아치지 않고 어디로 가요? 그래요. 이 방향대로 간다니까. 이게 공식이야. 그러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만큼 내가 깎아쳐야 되고 빼쳐야 되는지 몰라. 근데 이거는 프로들이나 아니면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은 감각이 좋지. 그래서 돌려요. 똑같이 해요.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반드시 치면 어느 정도 스피드 많이 먹어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치면서. 나름 동네 프로니까. 자연스럽게 얘기하지 마. 나름 동네 프로니까. 되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잘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연습하기까지가 공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치기가 타이밍 맞추기 힘들잖아. 그냥 똑바로 하기도 지금 공 맞추기 너무 힘든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방향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공을 띄우거나 아니면 플랍샷이나 이런 거 하고 싶어. 잘 보세요. 요 앞에 카메라 잡으세요. 앞에 카메라로 클럽 잡으세요. 클럽. 줌 당겨서. 보세요. 이 방향이 방향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돌리지 말고. 눕혀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58도잖아. 그쵸? 그럼 얘가 몇 도가 될까? 이 정도 눕혔으면 각도가. 한 70도 되겠다. 70도. 그쵸? 이렇게. 돌리면 너무 어려워. 이 방향으로 그대로 눕혀요. 그러면 여기서 칠 수 없잖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자, 정면, 저, 뭐, 어드레스님 잡아주세요. 땡겨서. 어떻게 해야지? 그쵸. 그립의 끝을 내가 눕힌 만큼, 클럽 방향을 눕힌, 오픈한 만큼, 클럽 헤드를 상승한 만큼, 내가 몸을 오픈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립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가운데, 상승, 내가 가면 돼.
정면에서 다시 보여줄게요, 여기. 자. 눕혀. 그 방향은 맞춰서, 방향은 틀어지지 않았어. 일단은. 네, 아까 그 방법을 치면. 그 그립이 여기 있죠. 그러면 이게 내가 여기서 어드레스 됐죠. 내가 일로 가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딱 봤을 때 되게 뭔가 막 주기방송 보면 프로들이 약간 플랍샷 할 그런 느낌이 나오죠. 이렇게 잘해도 이뻐진다고. 플랍샷 한다고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 그럼 쳐볼게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가. 그럼 이 그립의 끝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일로 가면 돼요. 가운데로 이렇게. 이 클럽의 페이스를 똑바로 맞춰서. 그래서 저기 봐. 백스윙과 이건 어떻게? 뭐 이렇게 깎아치지 말고 아까처럼 약간 이거는 약간 이 풀스윙이나 플랍샷을 하려고 그러면 약간 좀 어느 정도 스윙이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면 스윙을 못 하잖아요. 어느 정도 공간을 두고 눕히고 여기서 가까이 간 다음에 똑같이 오른팔 구부리지 말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여기는 다 공통 오른팔 구부리지 말고 그냥 똑딱이 치듯이 똑딱이 치듯이 똑바로 빼서 똑바로 빼면 뻥 떠서 갑니다. 그럼 방향도 되게 똑바로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응용을 하면 벙커샷까지 자 여기서 뭐 벙커샷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깎아쳐요가 아니라 여기 놓고 살짝 이렇게 오픈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그럼 떠 그럼 이렇게 가지 이렇게 가 여기서 너무 왼쪽에 있다 공이 그럼 내가 조금 가운데 들어가면 되고 사람마다 이거 스타일이 있으니까 놓고 이렇게 들어가서 똑바로 빼 저 이게 안 깎아 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아는 거는 뭐 이렇게 쳐서 막 이렇게 깎아치는 거잖아. 어렵잖아 너무 놓고 상승해서 똑바로 빼서 똑바로 빼면 뻥 떠서 갑니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준 공식을 가지고 최초에 제가 아까 거의 이제 시작하면서 알려드렸던 공식 있잖아요. 그 공식을 딱 가지고 그거 하나만 딱 갖고 있으면 거기서 다 응용하면 돼. 응용. 그래서 되게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뻥커샷이나 아니면 플랍샷을 할 때는 이런 거지. 막 이렇게 놔. 그리고 막 이렇게 긁어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웃에서 인으로 가서 클럽 막 열고 이렇게 쳐. 그러면은 돼. 프로들은. 연습 많이 한 사람들은 된다고. 고수들은. 근데 우리 거의 대부분 이거 하는 사람들은 벙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쇼게임도 이제 벙커샷 같은 거 할 때도 되게 중요한 거는 그 뭐 100돌이 90돌이 이런 분들이잖아. 여기서 이제 놓고 얼마만큼 깎아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치면서 또 안 좋은 습관들이고 그러니까 놓고 똑바로 놔요. 클럽을. 돌리지 말고. 또 내 일로 가. 놓고 그냥 똑바로 빼서 깎지 말고. 코킹도 안 했죠. 이렇게 치면 어느 정도는 다 떠서 간다. 그건 되게 신기한 거예요. 되게 신기한 거고 되게 간단한 건데 여러분들이 응용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그린 주변 거의 끝났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린 주변에 이제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10m, 20m 가세요가 아니라 저는 오늘 공식을 알려드리고 그 공식에 따른 여러분들의 비거리와 방향성 그거를 연습을 해서 찾으시라는 거지.